아, 도깨비가 볼때 아주 신기해 보이는, 아, 그런 집인데. 오늘, 가만있어. 맛있게 생겨도 있을 텐데. 자, 얼마 전만 해도 소가 한 마리 떡, 이렇게 묶어져 있을 것 같은. 농기구도 이렇게 있고. 자, 정선에 어느 산골을 들어와 가지고, 아,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잘 먹어요. 네.
아이고, 어르신 뭐이 커피까지 주시고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아. 예, 경치 좀 찍으러 댕기고 있어요. 경치 좀 찍으러 댕긴다고요. 아. 어른 여기 오래 사셨어요? 오래 살았어요? 오래 살았어요? 이제 자제분들 다 나가고 혼자 계시는 모양이네. 아. 옛날에는 여기도 사람 많이 살았잖아요. 어. 집은 막 노래들이 한 집에. 애기를 많이 많이 빨아 사람 복잡복잡. 맞아. 그냥 사람 복잡 뭐. 맞아요. 아유 참. 다 노인들만 있고 그렇지 뭐. 맞아.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샜어요. 물이 찬 게 아니라 땅에. 아 이게 들어왔구나. 예, 그게 들어와가지고. 아. 그래서 물이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해. 그 올려야 할 수 없지. 아이고 참. 아 근데 비가 내가 만나 그렇게 왔겠는데. 야. 그 뒤에 포장을 하고 잘못된 저거 물을 마당 안 되고 저 뭐 다른 저리 나가고 그랬는데. 야. 이런 마당을 모르게 쳐주고. 포장하고 나서부터. 나 올해 처음으로 그래요. 아. 저 바깥에는 물이 나고. 아.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. 저 끝에 방에 물이 들어왔네, 저 끝에. 네. 그 딴 데는 안 들어왔어요? 그, 나, 그럼 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. 길이? 네. 오. 그래가지고, 내가 그 수녀를 가지고, 마치 나한테. 예. 그걸 해요? 네. 오. 아니, 저 이장한테 이야기 좀 하지 그랬지, 이장한테. 얘기하면 예?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? 이장이 와서 어떻게 해주겠지. 어. 옛날 집을 이렇게 더 예, 집안 더 이렇게 더 좋은 집은 옛날에는 예. 과거제가도 맞아요. 옛날에는 불을 떼고 밥을 먹었더라. 예. 물이 이럴 때는 그렇게 물이 그렇게 소초 걸어놨는데 예. 물이 들어 밥을 먹었어요. 아 옛날에? 예. 아. 그랬는데 내가 머리가 분해가지고 이 집 막 그 수리 한다 이래 난 거 안 떼고 지금 떼려고 이렇게 걸려놓으라고 막 밑에 좀 푸는 게 좋고 좀 물이 빠지도록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보면은 그들 뼈 병원에 아 세면에는 그거 낮으니까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. 맞아요 맞아요. 아이고 참 그 노인 혼자 계시니까 이 이게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제. 그렇죠. 많이 야, 많이 태풍이나 불고 이러면 더 많이 들어와. 아이고. 이게 원래는 밑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데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네. 빼야 되는데. 아 참. 전에는 그래도 마당에 여러 물은 이렇게 안 내려왔는데. 예. 올해는 어떻게 마당 물이 이렇게. 뒤에 포장하고 나서 그래 포장. 포장을 해야 그러는데. 포장하고 나서 물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, 이쪽으로.